안녕하세요. 정우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의외편 진표 전관 부분과 관련해서 탑참 수행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탑참 수행을 찾아서 난세에 태어나서 어린 사람들 일개구나. 신령스러운 매와 꿀의 감흥이 이르렀지. 정성으로 탑참만 전하였다. 말하지 마. 동해의 고기와 용마저도 소통하였네. 현신욕의 격용릉, 영악선계 감흥도. 마귀 교근 전 탑참, 잡교 동해 화우룡. 진표율사의 생애를 기리는 이런 선서의 찬시였습니다. 신라 35대 경도왕 무렵이었습니다. 지금의 전주, 당시의 완산주 만경은 사람으로 진표는 그의 아버지가 네말벼슬에 있었던 정진과 그의 어머니는 길보랑이었고 성은 우물정자 정씨였습니다. 12살 때 금산사에 들어가서 승제법사에 그런 강론의 장에 갔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승제법사에 배우기를 청했습니다. 법사는 말했습니다. 내가 일찍이 당나라에 가서 선도 삼장에게 배운 뒤에 오대산에 들어가서 문서보살을 직접 뵙고 오계를 나는 바닷물아. 진표는 스승의 말을 듣고 명산대천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마침내 지금의 변산 반도인 선계산에 불사의 암에 머물면서 몸과 입 언행이겠죠. 이런 것을 닦으면서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참회 수행하는 망신참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영감을 받아서 정진했습니다. 7일 밤을 기억하고 그렇게 열심히 오체투지를 해서 두 팔과 두 다리와 머리를 돌과 그참 바위에 두들겨서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려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부처님의 감흥이 없어. 또 이래를 더했어. 그랬더니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중생을 정결하게 만들어 보라고 하는 보살의 기울인 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이게 이제 변산반도 선이산에 있는 불사의 방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참 모습이 좋지만 당시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15, 16년 전에 제가 여기 갔을 때도 이렇게 바위가 있고 사진을 잘 찍었는데 실제로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헐떡거리면서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진표는 미륵보살의 어떤 성불을 할수 있으리라는 어떤 영감, 그런 예언, 예감을 받고 금산사에 가서 머물면서 해마다 사람들에게 널리 불법을 폈습니다.
그 정성과 그러한 신앙이, 믿음이, 수행 정진함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화를 했습니다. 지금의 강릉 아슬라주에 가니까 섬과 섬 사이에 그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고 물속으로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진표가 가서 불법을 강론하니까 이런 물고기와 자라들도 부처님의 계유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돌아간 뒤에 그의 사리는 금강산에 있는 그 발현서에 모셔가지고 거기가 바로 바다의 물고기들을 위해서 계유를 주던 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2000년대에 금강산을 갔을 때 해금강 쪽이죠. 그리고 혹시 거기가 그 장전항이 있는데 그쪽이 아닐까 그런 가늠을 해보긴 했습니다. 여기 발현서의 발현은 발이때 발자입니다. 쇄골변에 그 뿌리 근본 본할 때그 뿌리 본이라고도 발이때처럼 이렇게 생겨서 음법파 이게 직접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간 뒤에 그의 제자 중에서는 정말로 불법을 개성해서 뛰어난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영심과 보정, 신방과 체진, 진혜와 진선, 석총 같은 걸출한 승려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산문을 개척하는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영심은 진표로부터 불궐 관자를 전해받고 지금의 보은인 속리산에 들어가서 법주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진표의 법통을 계승한 제자로서는 가장 기억되는 분이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수행정진을 함에 있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공든탑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